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캘리브레이션도 제가 뭐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사진이 보이지만 모니터를 캘리브레이션 하지 않고 밝게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빛이 있는 이런 하이라이트 부분이 더 날아가게 보일 거예요. 모니터를 어둡게 쓰시는 분들은 이런 암부가 더 많이 묻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캘리브레이션을 잡는 이유는 흰색부터 검은색까지 뭐 이렇게 만약에 10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10단계가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모니터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프린트를 또 어떤 분이 하러 오셨는데 나름대로 작업을 다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흑백 사진이었었는데 이제 배경은 이제 밝고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는 뭐 이제 그런 사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안돼 있다 보니까 집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모니터를 제가 볼 때는 되게 밝게 쓰신 것 같아요. 밝게 쓰다 보니까 이흰 부분에 보면은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보일락 말락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를 이제 브러쉬 작업으로 조금 뭐 어둡게 하거나 이제 그러신 것 같아요. 모니터를 이제 밝게 하고 쓰시다 보니까 브러쉬 자국이 다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모니터에서는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그 작업물에는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그분 모니터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분이 이제 파일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런 작업에 브러쉬 자국이 찍찍찍찍찍 이렇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사진을 봤을 때 눈으로 봐도 확연히 보이는 정도였었어요. 근데 모니터를 엄청 밝게 쓰시는지, 이거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작업할 때는 이런 게안 보였었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또 거꾸로 만약에 생각하시면은 어떤 분들은 암부가 이제 다 묻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내가 볼 때는 여기 이런 게안 보였었는데? 근데 여기 모니터에서 와보면은 암부에 작업이 이제 덜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준적으로 이 모니터를 꼭 맞춰줘야지 그런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온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인데, 자, 엑스라이트에서 나온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장비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온은. 요거 말고도 모니터만 잡는 장비도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한 200만 원대 넘어가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번 직구로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판매할 때는 한 260만 원 정도 되고 이베이에서 산 가격이 한 140, 150 정도 하고 관세나 뭐 이런 건 따로 없었고 부가세만 10% 붙어가지고 아마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니터만 잡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한 30만 원대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프린터도 다 잡고 또 프린터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되니까 가격이 되는 장비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요 장비는 좀 오래됐는데 지금은 2를 거쳐서 3까지 나왔어요. 올해 3까지 나왔으니까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USB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연결이 됐다는 신호가 뜨죠. 그래서 요 장비를 선택하는 란도 있고 모니터만 잡는 장비를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온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아이온 프로를 쓰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프로젝터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뭐, 스캐너하고 이제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일단 이제 모니터를 잡을 거니까 모니터를 눌러주시고, 프로파일 이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모니터를 컴퓨터 한 대에 두 대를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 대가 뜰 거예요. 4K 모니터가 하나 뜨고, 27인치짜리 모니터가 뜨고. 자, 그래서 백색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이게 다 기본이에요. 모니터는 보통은 다 6500 켈빈도로 맞춰요. 그래서 6500으로 맞춰놓고, 제가 요 휘도를 말씀드렸죠. 저는 80으로 쓴다고. 보통 이제 160 칸델라가 지금 ISO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 표준이라고 돼 있는데, 160 칸델라로 맞춰서 쓰다 보면은 모니터가 엄청 밝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리고, 저희는 여기가 이제 프린트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160 칸델라로 맞춰놓고선 프린터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프린터물이 되게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또 여기도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답은 제가 에이조 모니터 그 가이드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답을 찾았어요. 에이조 같은 경우도 인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켈빈도 같은 경우는 5000도에 맞춰놓고 밝기를 80 칸델라 정도로 맞춰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5000도로 제가 맞춰보니까 5000도로 맞추면 또 노란색이 너무 많이 껴요, 프린트물에서. 그래서 6500도에 80 칸델라로 맞추는 게저 프린트를 6500도 켈빈도로 맞췄을 때 프린트 결과물하고 이 모니터에서 보니 색상하고 제일 일치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80 칸델라로 맞추고 감막값이나 이런 것들은 다 기본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원시도 여기도 기본으로 두고 감마값도 기본값이 다 기본적으로 다 2.2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가 낮아지면은 콘트라스트가 좀 약해지고 높아지면 콘트라스트가 거꾸로 강해지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모니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도 지금 기본값으로 돼 있죠? 제가 요거 매트릭스도 해보고 테이블 기반도 해보고 이런 거 만지면서 다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아까 그 기본적인 밝기하고 그다음에 색온도 요거 빼고서는 저는 이제 기본으로 해놓고 다 넘어가요. 그래서 다음 누르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색상 패치가 쭉 나와요. 그래서 소형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뭐 대형. 색상 차트를 이제 더 많게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니까 소형으로 눌러놓고 다음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고 그다음에는 요 장비를 교정을 하는 거예요. 장비에 보면은 흰색을 맞추는 이렇게 중간에 화이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여기다 얹어놓고 자, 여기 버튼을 교정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제 흰색 기준점을 찾는 거죠, 얘가.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설정이라고 있죠. 그 요런 데에서는 모니터가 밝기만 조정되는 게 있고 요즘 모니터들은 뭐 밝기, RGB 해가지고 따로따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 모니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냥 체크를 그냥 꺼주시면은 장비가 그래픽 카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밝기 대비 RGB를 다 자동으로 조절을 해버려요. 저도 그냥 빠르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로 그냥 보여드릴게요. 다음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장비를 연결을 하고 모니터의 중간 지점으로 자, 그리고 여기가 이 작은 모니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이건 이제 모니터가 좀 너무 커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측정 시작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색상들이 밝고 어두운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바뀌면서 색상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센서가. 자, 근데 모니터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캘리브레이션도 해보고 써보고 했는데, 에이저 모니터는 뭐 가서 이제 사용하신 분들 계셔서 보기도 하고, 모니터들이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쪽이 녹색이 끼고 이쪽이 붉은색이 항상 껴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뭐 포토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흰색 창을 하나, 흰색 그냥 배경을 다 하얗게 만들어 놓고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에이저나 뭐 NEC나 이런 고급 모니터들 있죠? 이런 것들은 왜 좋으냐면은 일단 그런 현상들이 없고, 조금 있다가 이 캘리브레이션을 잡고 나서 잘 잡혔는지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균일하지가 않아요, 모니터가. 여기는 지금 81칸대를 맞췄다 그래도 정중앙 부분은 여기를 지금 센서가 측정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모니터를 다 조절하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은 6500K도에 80칸델레가 거의 일치하게 나와요. 근데 이 모서리나 이런 부분을 측정하다 보면은 밝기가 떨어지고 밝기가 또 높기도 하고 또 켈빈도도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A조에서도 플랫스킨이나 이제 이런 모니터들 말고 CG급이나 CS 모니터 들어가는 거 27인치 모니터 정도 했을 때한 170, 아마 CS급이 지금 정확하게는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한170 정도 하고 CG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대 정도 뭐 그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급 되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가 다 균일하게 다 이제 맞춰져 있어요. 여기가 연결제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연결제도 똑같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차이를 줄이려고 우리가 이제 보통 고급 모니터를 쓰는 건데,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갈 때는 이제 그 정도 모니터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정도 모니터에다가 이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쓰셔도 대기업 모니터에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안 잡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안부라든가 하이라이트 쪽에서 이런 거 캘리브레이션 잡아주는 게 그냥 안 잡힌 모니터를 그냥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모니터나 TV들도 나오는 거 보면은 색을 더 깔끔하고 시원하게 보이려고 색 온도를 높여서 나와요. 지금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LG 모니터인데 초기로 나올 때 보니까는 하여튼 9000도 정도로 세팅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진을 볼 때는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을 보잖아요. 전혀 다른 색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모니터나 뭐 테레비 같은 경우도 사용자 지정 색감이 있고 차가운 색이 있고 따뜻한 색감이 있고 뭐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따뜻한 색감으로 가는 게 제일 가까워요. 일반적으로 9000도면은 꽤 높은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보면 여기 목표값을 6500도로 잡잖아요. 근데 6500도로 했을 때 일반 모니터들이나 뭐 TV에서 따뜻한 색감 정도, 색 온도로 정해져 있는 모니터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6500도에 제일 맞는 거를 세팅해서 쓰면 되고, 그런 게 없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장비를 사용해 갖고 모니터 색 온도를 6500도를 기본으로 이제 맞춰 놓는 거죠. 자, 이제 측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을 이제 눌러주시고. 자, 모니터 파일 이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프로파일 저장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고. 지금 목표 값의 근사치로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선으로 틀어진 거를 잡은 거를 볼 수도 있고, 자, 사진으로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전, 후, 전, 후. 지금 이후에서는 녹색이 조금 빠지고 밝기가 살짝 내려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홈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요 균일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니터가 잘 잡혔는지, 색이 잘 잡혔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다음을 눌러주시고. 자, 또 교정을 한번 해야 되겠죠? 교정을 한번 하고. 자, 측정 시작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모니터에 동그랗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장비를 얹어놓고, 자, 다음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다음 칸으로. 자, 또 다음 칸. 또 다음 칸. 자, 이제 보시면은 요 가운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80칸델라가 딱 나오는데 여긴 67, 77, 73, 74, 72. 지금 모니터 보면은 요쪽 위에 부분하고 요쪽 측면 부분이 좀 어둡죠. 자, 요런 것들이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수치적으로 보면은 엄청 뭐 차이 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에이저나 NEC나 이제 이런 최고급 모니터들을 쓰면은 이런 것들이 균일하게 한 숫자 1, 2 정도밖에 차이, 오차 범위가 이렇게 한 3%나 2%대 이내로 다 들어오게 되는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니터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뭐 이런 정도는 크게 상관이 없다.